영탁과 홍지윤 정식당에서 로맨틱한 저녁. 팬들의 증언, 두 사람의 데이트 소식이 SNS에서 빠르게 퍼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수 영탁과 홍지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두 사람이 정식당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즐겼다는 소식이 팬들의 증언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영탁과 홍지윤은 유명한 음악 스타일 뿐만 아니라 친밀한 우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그들이 이 유명한 레스토랑에 함께 등장한 것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두 사람이 매우 로맨틱하고 친밀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는 그들은 별도의 테이블에서 가까이 앉아 매우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탁은 항상 홍지윤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녀를 매우 잘 챙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저녁 소식이 퍼지자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SNS를 통해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여러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것이 새로운 로맨스의 시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탁과 홍지윤 모두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여러 음악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업하며 서로를 지지해왔지만 이렇게 친밀한 상황에서 목격된 것은 처음입니다. 정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외에도 몇몇 팬들은 영탁과 홍지윤이 SNS에 비슷한 사진과 게시물을 공유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영탁의 팬들은 우리는 영탁이 누구를 사랑하든 항상 그를 응원할 것입니다. 만약 홍지윤이 그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지윤의 팬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는 확실히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언론 매체도 영탁과 홍지윤의 관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그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이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있다면 곧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불필요한 소문과 추측을 막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들이 예술에 계속해서 기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든 영탁과 홍지윤의 정식당에서의 로맨틱한 저녁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활동을 계속 주시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최근 영탁과 홍지윤이 정식당에서 로맨틱한 저녁을 즐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두 사람의 데이트 소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많은 팬들이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며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영탁의 팬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영탁의 로맨스 소식에 놀라움을 표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팬은 영탁 오빠가 사랑을 찾았다니 정말 기뻐요. 두 분이 행복하시길 바래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은 드디어 영탁 오빠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네요. 항상 응원할게요 라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팬은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건 사실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홍지윤의 팬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의 케미를 칭찬하며 그들이 실제 연인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팬은 홍지윤과 영탁 정말 잘 어울려요. 두 분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요. 진짜 사랑이라면 응원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팬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팬들은 영탁과 홍지윤의 데이트 소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들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두 사람의 소식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글들 가득 차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진실이든 아니든 팬들은 영탁과 홍지윤이 항상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가 소식이 나올 때까지 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스타들의 최신 소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즐겁기를 바라며 다음 기사에서 또 뵙겠습니다.